지금 제가 사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. 1976년 5월 20일 5월 20일 네. 가수 장민호 씨요. 본명은 장호근입니다. 허야다 구여이 근데 이 사람이 장민호 씨 맞아? 이 사주는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뭐 이 공직자의 사주인데. 네 맞는데요 장민호 씨 사주. 근데 이 저기요 아 나서 5월 21일생 이 사주로 갔다요 저기 봐서는. 이 사람이 장민호가 노래를 하는 사주로 안 나와. 이 사람은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돼야지 되는 사람이고 연구를 해야지 되는 사람인데. 아 그렇게 나와요? 어. 어? 근데 이 사람 맞아? 아이씨 장. 아니 5월 20일생 이 사람 사주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궁금했어요 아 진짜 미 아, 제가 조금 다르게 알려드렸거든요 아 이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장난감으로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아, 다시 알려드릴게 아 진짜 진짜 막 아 이 저기 여 민호 씨는 탄탄대로야 장민호 씨는 네. 어 누구 말 맞다 저문 봐서 뭐 하겠느냐 이제 갔다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까요? 걱정할 건 없어 근데 사람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은 또 이 결혼에 또 배우자들이 네. 이제 이 골라가면서 이제 장가 못 가서 이랬는데 노총각이잖아 네. 장가 못 가서 그랬는데 이제 이 장가 이제 이 가는 것은 이제 줄줄이 여기저기서 또 이제 연출이 또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얼른 결혼하려고 그러지는 않아. 여지껏 고생해갖고 여기까지 오도록 많이 고생을 했잖아. 그럼 뭔가 제대로 떠야지 되잖아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 내년에 이제 마흔다섯 대 갖고서는 그래도 인연은 들어온다. 인연은 들어와. 인연은 들어오니까는 뭐요 걱정 안 해도 돼 장가 못 갈까봐요 그러는 게 아니라 노총각이 늑복이 타고 났으니까 열심히 자기가 이제 저기 한 것도 신곡도 내고 또요 여러 군데 이제 요 캐스팅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은 뭐요 돈방석이라기보다도 탄탄대로지. 이제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더 지금 이 시기에 더 조심해야지 될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팬클럽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 팬클럽 관리도 잘해야지 되겠고 이 저기 장민호 씨 역시 더 이제 열성으로 해야지 그 보답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중요한 건데 노력 엄청인 사람이야 엄청인 사람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래도 이제 미스트롯 여기에서 이제 빛을 보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우리나라의 국군으로 봤을 적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또 요 시기점 시기를 잘 탄 거야 일곱 명의 7인 있잖아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있으니까는 안방극장이 되듯이 됐잖아 그다 보니까는 이제 요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 노래를 부르면 이제 흥이 나고 이러거든. 그래서 위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이 사람들도 더 이제 이름이 났다고 봐야지.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내가 못해서 그런다. 뭐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. 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는 하고. 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갑자기 한 2, 3일 동안 이러니까는 뭐, 모든, 뭐, 공연 같은 것도 좀 뭐, 취소도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갖다 하니까
뭐 걱정할 건 없어요. 걱정할 건 없고 이제 걱정할 거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을 잘 챙겨야지 그럴수록 건강 챙기고 뭐 인기는 뭐여다 상승하고 올라가니까 어쨌든 간에 뭐여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여 유출돼 가지고서는 좀 이제 나서 갖고 했으면 좋겠어. 장민호 씨 같다. 이 탄탄 좋아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런 사람 사주를 갖다가 세상에 엉뚱한 사람 해갖고, 와, 진짜.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